사이 지금 무토케이 웨스커 시노비 둘 다운 시켜놨고요. 자 그리고 라스칼 제스터가 둘기절 이쪽도 둘기절. 네. 오카까지 일단 본대 쪽으로 합류하고 있고 주두도 이쪽으로 와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걸 예. 또 이엔드가. 아 근데 이거 살리려다가 완전 쌈싸먹힐 수가 있거든요. 네. 포기할 걸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맞아요. 네. 이거 괜히 지금 너무 위험한 입었다가... 위치예요. 자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죠? 수류탄 아, 살짝 짧았나요? 살짝 짧아요. 아 예. 그래도 지금 하나 살아요. 더. 아 정말 바로. 파운드가 좋았어요. 네. 어, 일단 그 주변에 OPGG도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 어, 근데 들어왔냐? 예. 아 고마시오. 와 이거 진짜 과거 이거 들어오죠? 고마시오가. 자 그래도 폭시가 한번 딸려줬습니다. 아 오늘 폭시가 많은 걸 해주네요. 네. 어 근데 이거는 상대가 들어올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위키드! 아 바깥쪽 맥퀘트가 위키드를 높였어요. 자 프리크사리 게이밍이 포인트를 많이 얻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좀 빠르게 탈락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겁니다. OPGG 그리고 엔터포스까지 그 최근접한 상황이라서 아. 이렇게 쪽 인기 많아요. 예. 지금 세데스도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이 안쪽에서 누군가는 기절이 당할 때까지 우리가 급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없다. 네. 자 세데스는 들어왔어요. 지금 아는 거예요.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과감하게 붙여서 우리가 승부를 보는 게 필요하다. 위험했어요. 양쪽각이 살짝 열렸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진 모습이에요. 와, 그렇죠. 세데스 지금 과감합니다. 네, 안 멈춰요. 빠지네, 안 들어와요. 야, WK에서 손가락 안 뗍니다. 폭시가 오늘 많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총으로, 그리고 화염병으로. 그렇죠. 아프리카 자르 게이밍의 정말 플레이가. 아, 이거 체크. 네. 이쪽에 있구나. 다시 한번 돌아서 성문 쪽. 일단 한 번 다시 한번 크게 돌아도 될 것 같은데. 나온 거 본 것 같죠. 세데스가 인원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 더 하지만. 너무 아쉬운데요. 맥크리트가 바라봐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도망갑니다. 계속 위로 튀어요. T1에게는 일단 왔어요. 네. 그렇죠. 어, 이거 T1을 만약에 공략해주면 들어가는 거죠? 네. 젠지 입장에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고요. 자, 젠지 일단 이쪽 자리 잡고 일단 사격 중. 네. 실키는 후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렸고요. 어디 야, 여기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데요? 자, 스턴으로 빠지면서 네. OPGG에게 공간 열어줬는데 이쪽까지 뺏기면 안 돼요. 자, 바깥에 일단 피어가 일단 마외를 높였습니다. 네. 계속 GEX도 지금 들어가는 이 타이밍이다 보니까 T1이 두 팀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생각보다 T1이 수비를 너무 잘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OPGG 스포츠가 들어왔던 곳에 스타로드 선수가 있었는데 그쪽을 빠르게 비우면 해서 합류했던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이제부터는 수비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세데스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팀커즌 그리고 근처에 PNK가 자리 잡고 있어요. 네. PNK도 지금 석굴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 쪽에서 계속 킬을 쓸어 담으면서 풀어나가고 있죠? 네. 이번에는 이렇게 튀네요. 그리고 일단 팜피씨가 젠지를 공략하기 위해서 오? 붙였습니다. 아, 이거는 과감해요? 젠지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네, 떠나야죠. 떠나야 돼요. 네, 지금 떠나는 게 맞아요. NK도 지금 붙이죠? 아 이거 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양쪽에서 지금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젠지는 여기서 킬 포인트 올리면서 다음을 풀어나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프리파나 NK까지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거 로키 선수 이거 노출됩니다. 완전히 노출됐어요. 직각에 완벽하게 열리거든요. 두 명 다운. 네. 이엔드.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팜피씨와 PNK 두 팀이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 네. 모든 상황에 가장 기분 좋은 거 T1이에요. 네. T1과 OPGG. 네. 이거 소리오 프린스가 그립이 잡아먹었어요. 아니 먼저 한 명이 잘리고 시작했던 건 소리오 프린스였거든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거 팜피씨 스포츠 이거 진짜 팀적으로 네. 이야 프리파랑 NK가 팜피씨를 잡아먹습니다. 12위로 팜피씨 마감. 들어오는 소리오 프린스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가 이 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숙제가 됐습니다. 그 앞서 야! 야 댕체 좋습니다. 신바 잡아먹으려고 좀 어느 신바. 정도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오, 근데 신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신바. 자, 신바. 신바가 누웠어요. 이게 사실 신바 입장에서 자신감 받을 만하거든요. 그렇죠. 자, 김고니가 일단 실패 높였습니다. 앞에서는 김고니, 뒤에서는 신바. 아, 만약에 이거 김고니가 혼자 남아서 싹 정리를 할 수 있다면 네. 좀 팀원의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거죠. 야. 결국엔 안쪽에 아쿠아5가 아모나 눕히면서 자, 그리고 어허! 4킬까지 기록했습니다. T1 서서히 하나씩 챙겨가는데요. T1 숨죽이고 있었다고 GNGB입니다. 네. 저 둘 네.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존재감을 계속 숨기면서 GNGB의 입장에서는 정말 현명한 판단인 게 파리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요. 네. 현재 T1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안쪽에 위치한 팀들은 연막탄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몇 팀에게 있을까요? GNGB도 마찬가지예요. OPGG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 명이 지금 OPGG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되면... GNGB 쪽은 탈출! 수류탄 예술!
정확히 쫓았어요. 네. 그리고 GAX는 아 오플지진 지금 이렇게 빨리 탈락했대. 숨어. 아 그렇죠. 그리고 네. GNGB도 이러면 곤란해요. 아, 예. CC가 이거 지금 수류탄에 터지는 거와 동시에 지금 뛰었는데 아 모토케이가 못 나왔어요. 네. 주드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팀이 맞받을 순간에 주도가 이동한다? 점자기장의 주도권을 챙기는 쪽으로 구도를 잡는다? 몰라요! 자기장이 예. 서서히 좁혀들고 있고 스타로돈은 일단 밖에 나왔거든요? 스타로돈 왼쪽 서서히 각 넓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로돈은 지금!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어? 장담할 수 없어요. 예. 뒤에 발가락! 발가락! 그 주도가 안 맞아! 아니 얘도 아! 아쿠아파 이거 반지를 했어! 미라마의 실작점 T1입니다. 무킬 치킨 19점으로 T1이 드디어 치킨을 뜯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